안녕하세요. 따뜻한 레시피 맘스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만들기 간단한 주먹밥을 만들어 볼게요. 두 가지를 만들 건데요. 한심표차 주먹밥과 불어묵 주먹밥이에요. 아주 쉬워요. 만들기 쉬우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단무지를 다져주세요. 굵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밥을 두 공기 넣어주세요. 저는 도시락 김 두 봉지 사용했어요. 밥 위에 마요네즈를 한 두 바퀴 정도 뿌려주시고요. 이 정도면. 단무지는 한 줌 정도 쓰시면 되는데 중간에 만드시면서 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비춰주시면 한심포차 주먹밥이 완성입니다. 자, 어묵을 옥수수 알갱이 정도로 다져주세요. 도톰하게 굵직하게 이걸 다져주셔야지 씹히는 맛이 있어서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청양고추는 잘게 다져주세요.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반 정도, 반 숟가락 정도, 간장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물 넣고 끓여주세요. 끓으면 살짝 불 좀 줄이고 어묵도 지금 넣어주세요. 그래서 양념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국물이 제법 졸았지? 불을 살짝 줄이고 아까 썰어두었던 청양고추 한 번만 휘리릭 섞고 불 끕니다. 그래야지 이 향이 더. 믹싱볼에 따뜻한 밥을 넣고 소스를 넣고 섞어주세요. 뜨거울까봐. 소스가 뜨거울까봐. 어느 정도 섞였으면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시고요. 통깨 조금 뿌려주세요. 주먹밥이 완성이 됐는데요. 한심포차 주먹밥은 뭐 잘 아시는 그 맛이고요. 이 불어묵 주먹밥은 매콤한 게 땡길 때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한없이 들어가네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한테 소개도 좀 많이 시켜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